많이 힘들었지 뭐. 생각지도 못했던. 반갑습니다. 욜로TV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2021년 1월 1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뜨는 일출을 보면서 어제 라이브 방송 때 몇몇 분들의 그런 2021년 소망을 같이 좀 기원하기 위해서 미키비치로 나가서 시간을 보내려고 했는데, 일단은 날씨상으로 지금 현재는 해가 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간 6시 6시 15분에 일출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바닷가 쪽으로 한번 나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또 비가 올 것 같네요. 날씨가 바람이 춥습니다 여러분. 떨떨떨. 해가 떠야 될 텐데, 여러분. 자원 자원지. 저는 미키비치로 나갑니다.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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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동 트는 거는 보입니다. 이제 비 내린다. 덜덜덜. 어떡해요 여러분. 나 진짜 우산 안 들고 왔는데 아까 위에서 봤을 때 분명히 비 안 내렸는데. 아이, 갑자기 또 비가 내린디야. 야, 이거 잡지 마. 많이 내리는데? 잠시만요, 여러분. 우산 가지고 와야겠어요. 야, 집에 우산 있나, 지금? 진짜 미치게. 비 내려요. 이거 어떻게 확인을 시켜드려야 되는데, 비 온다고. 다들 제발 믿으시죠? 내가 왜 젖었잖아, 땅에 지금. 빨리 올라가서 다시 우산 들고 올게요. 우산이 없는데 어떡하지 여러분? 와, 어떻게 비 맞아요 지금. 작은 이 딸깍딸깍한 우산이 있었었는데 안 보이네요. 노을 산 거 갑니다. 우산 없네. 2021년 1월 1일은 여러분, 비라는 게 제 기억 속에 오랫동안 남겠네요. 네.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파도 소리 덜덜덜. 근데 이 하늘은 막 먹구름이 껴있는 것 같은 느낌까지는 아닌데, 2021년 1월 1일 여러분들의 소원을 뜨는 해와 함께 빌기 위해서, 기원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실패! 어쨌든 1월 1일 아침에 일어났고요, 일출을 보기 위해서 지금 어디야, 미키비치 앞쪽으로 걸어가고 있으니까 파도 소리도 한번 듣고, 뜨지 않는 해지만 바다를 보면서 소원을 빌고, 그러고 다시 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 아직까지 물이 많이 찼다. 야, 운동하시는 분들도 계시네. 건강하십시오.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랍니다. 오늘 일출 예정 시간은 6시 15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시간이 6시 13분입니다. 2분이 남았는데, 해가 뜰 기미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6시 21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때 해는 뜨지 않았습니다. 확실하게 동이 트긴 텄는데, 속상하네요. 해가 뜨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랑 같이 미케비치를 보면서 2021년도에 1월 1일 첫날에
소망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뿅페르롱님, 그리고 문다미치면님, 그리고 우리 김영태님, 로또 1등. 그쵸. 꼭 필요한, 예, 소망 중에 하나죠. 로또 1등. 로또 1등이 되시면, 예, 우리 열로TV 구독자님들이랑, 예, 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예,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희 채널에, 예, 귀염둥이로 지금 다시, 예, 급부상하고 계시는 헌터미티님, 그리고 예전부터 구독을 해주셨지만, 요 근래에 인사를 자주 드렸던 세파리님은 2021년 이 코로나가 없어지게 되면, 다낭으로 여행을 오는 걸 2021년에 소망으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리비엔, 호치민에서 열심히 식당에서 일하고 계시는 리비엔님은 구독자가 10만 명이 되는 걸 2021년 소망으로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참 착한 봉셰프, 봉셰프 여자친구가 없지만 더 불쌍한 우리 욜로TV, 제가 여자친구 생기는 걸 2021년에 소망으로 이야기를 또 해줬습니다. 네. 강구비님, 그리고 우리 김준님, 티티님, 네, 그리고 저 또한 2021년도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또 2021년 소망으로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네, 아직까지 해가 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네. JS님은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유에 대해서는 따로 물어보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하여튼 뭐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또 소망을 밝혀주신 분이 JS님입니다. 그리고 에디스테님은 갑자기 욜로 100만 가자. 에이. 그리고 우리 아네트 K님, 예, 아프지 말고 건강한 한 해를 2021년 소망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존 리님께서는 캐리어를 끌고 여행에 갈 수 있는 시기가 2021년도에 풀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이야기를 해주는 아주 귀하디 귀한 시간을 2020년도 마지막 밤에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지금 비가 점점 거세지게 내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해가 뜨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해가 뜨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의 꿈과 소망을 2021년 첫날 미키비치에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거의 뒤에가 다 젖은 것 같아요. 오, 저는 다시 집으로 들어가서 바지에 흙도 털어내고 2021년 1월 1일을 또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여기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올라가요? 아, 저 밑으로 가야겠네. 낮은 곳으로. 오, 파도 들어오는 거 봐요, 파도. 우와. 야, 근데 여기가 모래가 쌓인 것 같은데, 여러분? 모래가 이렇게 쌓였으면 이유가 아, 잠깐만. 아, 여기는 낫겠다. 이랬는데, 오! 쪼그러졌어. 우리야. 아, 이런 씨, 오늘 진짜 문다. 2021년도에. 여러분, 모래에서 두 번 굴렀습니다, 지금 이거. 2021년, 새해 첫 액땜을 대박 제대로 하고 가는데, 일단은, 아쉽게도 태양이 뜨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의 소망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여튼 2021년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거 다 이루실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있는 부부들이 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좀 다 이렇게 예전처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욜로가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편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땀비엣.